경계에서 고난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예, 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에 서울 지역에서 정치적 자리에는 지금 처음 얼굴을 내밉니다. 솔직히 소명 후보가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정말 여기서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바깥에도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꽉 차 있습니다. 길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 참석하신 분들 면면 그리고 눈빛 열기를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보다 더 크게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완전히 손 떼고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채도 못 가니까 옷을 정리합니다. 내 한 사람 국회의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국회의원 못 돼도 좋다. 그러나 이번 총선 대선 이기려면 떠나간 지지자들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마포의 이제 정청래 의원은 후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 향응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손혜원 후보와 저의 관계는 갑과 을입니다. 그렇죠. 예, 태도라는 게 사실 저래야 되는 건데. 거의 유일한 여성분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유일한 후보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손혜원 후보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포을의 발전위에 우리 여기 모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호 2번 손혜원. 근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오신 거 봤습니까? 얼마나 우리 손혜원 후보가 중요한 인물인지 아시죠? 최고의 디자이너입니다. 보통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우리 마포의 디자이너가 아니고 세계적인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마포에 온 겁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손혜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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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웅래 의원님. 요소가 갖춰짐으로써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정말 우리 정치사의 큰 인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그래서 손혜원 대표님을 국회로 보내주실 거죠? 네!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손혜원 후보님 보면서 더욱더 더불어민주당에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으로 정치를 디자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혜원. 네, 자리해 주시면. 우리 낮을 축이는 국가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시도에서 소위 무형문화재, 또 대한민국 아마 앞으로 손혜원이 된다.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멋진 시연을 시킬지에 대한 무한 상상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후보님은 양서동의 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2주간 내가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으로 마포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상과 이별했습니다. 저를 지지했던 김미호 국회의원이 아닌 새로운 순수한 그리고 그냥 낮아진 아빠로서 우리 가족과 네, 손혜원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꼭 이기라고 드린 그런 꽃다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일째 그 지역 유세를 다녔습니다. 네, 다들 이제 정청래 의원님 이하 다른 보좌관들도 많이 걱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과연 길을 한 분을 만나면서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표창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루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걱정이 되지만 또 제가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옆에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표정 하나, 티 하나 안 내고 속 마음이 그게 좋지 않을 텐데도 얼마나 정말 밝게
그 앞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주시는지 제가 정청래 의원하고 한 6개월 정도를 꽤 친하게 지냈었는데 의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이 마포 을에서 선거 구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그 일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16년 3월 14일 후보자 손혜원, 선거대책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많은 역할에서 2016년 3월 24일 후보자 손혜원, 선거대책위원장 정청래. 네. 유호정 후보장님께 위촉합니다.